안녕하세요. 기니비사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주춘택입니다. 오늘은 욥기 최후 진술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구절은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제 오늘 욥기의 이야기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욥은 다음 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이야기의 주제는 29장에서는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30장에서는 욥이 현재 자기의 불행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에 또 없을 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삶은 욥기 1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31장에서 14가지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경건한 삶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웠고 선행을 베풀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노라 26절에서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자신 있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35절에서 37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했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왔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욥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욥의 삶과 같지 않아서 많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욥의 세 친구는 물론이고 욥도 적어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벗어나는 현실 앞에서 지금 욥은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3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아마 욥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않았을까요? 만약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고난,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광야. 광야는 성경에서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과 환난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3년째 접어들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욕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신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선배 다윗, 모세 그리고 바울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또 이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도나 횟수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런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로 선하고 사려 깊은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고 여전히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가 보는 초점을 답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 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둘째,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셋째,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뉴송 교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541장 가사 중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